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설날 특별 사면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 조치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포함됐습니다.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안보실장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면 대상이란 걸 미리 알고 형을 확정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사면 심사위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선 여야 2명씩 전직 국회의원 4명이 복권됐습니다. 복권된 언론인은 4명인데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모두 MBC 출신들입니다. 과거 회사 돈 횡령,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5명이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단행됐는데 대상자는 45만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